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1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평택 소사벌 시흥 목감 송파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 건설.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우리나라도 IS의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IS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이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이 IS 소속 테러 단체죠. 알 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는 소식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아랍권의 테러 위협이 낮은 것으로 간주됐던 우리나라. 하지만은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IS를 공개 지지하는 사람이 10명이다. 우선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볼 텐데요. 이 예. 10명이 전부 내국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예, 어제 국가정보원에서 보고했는데요. 예. 10명이 인터넷상 이런 걸 통해서 IS를 공개 지지 표명한 그런 사람이 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이게? 이것은 뭐 국정원에서 늘 인터넷이나 네. 카톡이나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대북 용의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테러 관련 분자들 이런 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정원에서 표현은 외로운 늑대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생적 IS 동조자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 더 깊은 내용은 추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추적을 하진 않았군요. 이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테러에 IS를 동조했다고 테러에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아직 테러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통신 감청이라든지 계좌 추적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연계된 사람들과 관계 이런 걸 면밀히 추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조만 했다고는 했다고 해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죠? 진짜 답답한데 또 IS에 합류하려고 했던 우리 국민 두 명을 출국 금지시킨 일도 있다. 그렇지 그런 얘기도 했죠. 지난번에 이거는 보고가 됐습니다. 예, 예. IS에 가려고 동조하려고 그 우리 김구리라고 한번 간 적 있잖아요. 예, 예. 그 친구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가감하게 해서 출국하려고 했는 것을 공항에서 이제 못 나가게 출국 금지를 시키고 여권도 취소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대구에서 1년간 일한 인도네시아 사람이 IS 대원으로 들어갔다가 지난 2월에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데 예. 대구 의료 공장에서 2년간 일을 했어요. 예. 했는데 그때는 IS 관련된 걸 전혀 몰랐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이 사람이 예. 그 IS 가담을 해서 전투 중에 이제 사망을 했다. 이대가 있거든요. 그 사망한 사람 신원을 보니까 한글판 무슨 명함 또 관계 서류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정보기관에서 조회를 요청해 온 거예요. 그걸 하게 해 보니까 대구에서 2년간 근무한 인도네시아 근로자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이 사람 행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YS 동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하지만 실제로 예. 그 YS 동조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지 연락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죠. 근데요, 그 이 예. 사람이 접촉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테러의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련 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하고 접촉을 했다고 조사 대상이 이 사람이 그럼 우리를 나쁘게 했느냐.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범인이 아니잖아요. 예. 외국에 가서 그 IS 가담해서 사망했을 뿐이지 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주변을 예사를 해볼 수는 있지만 심도 깊게 수사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충남 지역에서는 IS 관련 테러단체 추정 혐의로 인도네시아인이 검거가 됐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먼저 이 사람도 추정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도 예. 테러 관련 혐의가 있다 해서 검거를 한 건 아니고요. 예. 테러한 건 아니고 아하. 여권법 위반으로 여권법 여권을 위조해가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넷상에 무슨 IS를 동조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체포한 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체포할 수는 없었고요. 근데 어쨌든 예. 이 사람도 추정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경찰에서 예. 추정과 경찰에서 내 추정을 그 추정하는 사람들은 그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을 동향을 감시하고 뭐 하는데 더 깊이 그 연계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 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 인도네시아 사람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많이 있다고. 근데 이거 지금 그래서 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테러에선 안전지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그 IS가 지정한 뭐 십자군 동맹인가요? 여기 예. 62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이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예. 예. 예. 근데 가능성 아시아권에서 IS가 우리나라를 테러 목표로 삼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들어 있고 현재 그 여러 가지 우리는 특히 북한과 연계된 시리아 예.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예. 또 북한으로부터 우리는 테러를 많이 당해서 그랬죠.라든지 뭐 버마 아웅산 사태라든지 예. 이런 테러를 여러 번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과 연계된 테러 이걸 굉장히 의심을 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또 자생 조직이 이렇게 10여 명이 우리가 동조를 한다든지 또 실제로 IS 가담에게서 출국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자생과 또 외부 연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테러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그 코엑스 관련 테러 첩보요. 그게 예, 예. 아프리카 말리 지역 쪽에서 나온 첩보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예. 테러의 속성상 사실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같은 것이 없고 그런 첩보로 알 수 있는 것은 IS가 우리를 타깃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IS가 우리 십자군 동맹 62개 포함시켜서 예.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을 한 거지, 우리나라를. 예, 예.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 파리 테러도 보니까 징후가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어제 국정원장 보고는 국정원장이 두 달 전에 프랑스에 가서 그 나라 정보기관장들을 만났어요. 예. 만나니까 테러에 대해서 엄청 경계하고 자기들도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번 테러가 발생했잖아요. 또 예. 터키에서도 두 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무장한 잠입한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공연장에 예.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두 번이나 2월달, 8월달에 프랑스 정보기관에 터키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첩보를 줬죠, 정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이래 했는데도 못 막았어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도 예. 이러한 징후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동조자가 있고 외부에 들어온 사람 우리가 48명이나 추방을 했고 또 우리나라 근로자로 와 있던 사람이 IS 가담에서 사망한 적도 있고 여러 징후로 볼 때 굉장히 위험군에 상당한 수준의 뭐 첩보가 있는 거 이런 건 아니지만 늘 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 차제에 우리가 대테러법, 사이버 테러법, 또 테러 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을 할 수 있는 그걸 개정을 해야 되고요. 예. 또 FIU법에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지금 그 테러 방지법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어쨌든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그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테러 방지법을 예, 통과시켜야 된다는 야당에서도 거. 이제 테러 방지법은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예. 그런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인권 침해, 국정원 권력 남용 여기에서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아직까지 예.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를 하는 것 같고 다른 기관에 두면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청와대 안보실 주장하는 것 같은데 컨트롤타워요? 청와대 안보실에 그 두는 거는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예. 이제 테러는 사전 예방이거든요. 예. 사전 예방하려고 하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예. 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할 수 있지만 음흠. 외부 세력이 우리한테 유입되어서 하는 그런 테러는 외국 정보기관과 유대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정보기관과 유대관계를 하려면 정보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CIA라든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우리나라 국정원과 예. 유대관계를 하지 이 사람들과 안보실과 또 뭐 경찰과 이렇게 유대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왜 정보는 보안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청와대라든지 국무조정실 그런 데 대테러센터를 두자고 이야기하는데 정보 유출이 심각하고 보안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아하. 외국 정보기관과 협조가 어렵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들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 나라들이 정보기관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시리아 난민 135명. 전 예. 이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명이 이제 들어왔는데 예. 어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면은 유럽에 우리가 보트 피플이라서 난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예. 들어가면 어느 나라 받겠다 못 받겠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조금 그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왔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예. 테러라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이념의 문제거든요. 예예. 그래서 철저히 맞습니다. 우리가 추적을 하고 감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난민으로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고 200명 중에 135명은 준 난민으로 이 사람들을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이제 IS. 65명은 아직
아직 그 심사를 안 해가 들어올 수도 없고 예.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아, 어쨌든 우리가 난민에 대한 불필요한 또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를 철저히 예.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슬람 관계된 분들이 우리나라 많이 와 있어요. 예. 그 이제 방금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도 이렇게 와서 같이 살게 되면은 예. 이 사람들은 이제 테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편견을 가지고 비하를 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보복심리나 이런 걸 오히려 자극을 할 수 있다. 아하.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심란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가정보원 출신이시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자, 내년 3월부터는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할 경우에는 보험 처리할 수가 없게 된다. 예? 예. 그죠? 찢어져야만 예, 예. 갈 수 있다 이거죠? 예. 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입니다. 예. 이 범퍼를 통째로 교체할 경우 보험 처리할 수 없게 된 것 외에도 차량 수리 기간에 이용하는 렌터카는 같은 회사의 동종 차량 대신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도 있고요. 예. 이게 외국산 그 고급차가 늘어나면서 수리비나 렌트비가 급등하고요. 맞습니다. 보험사도 부담이 커져서 그렇죠.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이 고급 국산 고급차와 수입차 등의 자차 보험료도 인상되는데요. 평균 수리비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예. 그 차량들 이 네 개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3, 7, 11, 15% 할증키로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5% 인상 대상은 그 BMW, 그 벤츠 대부분 차종, 렉서스 이게 수입차 38개 종 차종이고요. 예. 우리나라 현대 에쿠스 리무진이나 제네시스 쿠페 등 국산차 8개 차종 이게 어허. 15% 인상되는 걸로. 나머지 종류에 따라서 뭐 3%, 7%, 11% 이렇게 각각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형평성을 좀 맞춰야 돼요, 진짜로.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서 구글세 도입이 최종 합의가 됐죠. 그죠? 예. 우리 예. 정부도 합의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세 이런 것들 개정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예.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시간에 구글세에 대해서. 맞습니다. 설명해 주셨죠. 그 예. 복잡하게 뭐 어디에 회사 만들고 또 어디에 회사 만들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청와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요. 지난 15,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예. 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한 국제 조세 제도 개혁하는 이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방안 예. 구글세 최종 승인됐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대부분 이제 그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의 수익을 챙겨서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 예. 조세 회피한다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게 그 세수 손실액이 매년 최고 2,400억 달러. 아. 그러니까 전 세계 법인세 세수의 최대 10%에 이른다. 예. 이 우리나라든지 여기 적용하는 예외가 아니다. 예. 이거 이제 2017년부터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예. 예. 뭐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J그룹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네. 다음 달 15일이죠.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기간. 이거 연장됐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서울고법 형사 12부가 어제 진단서하고 의무기록 등이 이재현 회장 치료 경과 건강상태 고려해서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연장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집행정지기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된 거고요. 예. 따지고 보니까 이제 이재현 회장이 세금 탈루 546억 원, 그리고 국외 법인 자산 횡령 719억 원, 총 1,657억 원 탈세 횡령 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는데요. 예. 진짜로 아프대요. 제가 그 지인통에서 알아봤거든요. 진짜로 몸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안 좋아서. 확실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신장 이식 수술 받기 위해서 구속
집행정지에 결심된 적도 있었고요. 예. 부인 신장 받았는데 예. 이게 몸에 딱 안 맞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 차례 구속 집행정지 연장하면서 불구속상태로 치료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유전적인 희귀질환, 사르코마리투스 뭐 이런 병도 앓고 있다라고 예. 전해졌고요. 예. CJ그룹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쪽에서 선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어쨌든 참 그러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최수종입니다. 124년 만에 대가뭄으로 대한민국이 점차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물을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체감하기 어렵단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뭄은 갑작스럽게 타격을 입히는 지진이나 홍수와는 달리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조용한 재해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지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쓰는 건데요. 저 최수종과 생활 속 물 아껴 쓰기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상품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연계 등을 통한 자활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어디 좋은 지식산업센터 없어?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에이펙시티 몰라? 동탄역 개통 예정지 가깝지, 경부 용서고속도로 가까워, 직원들 출퇴근 편하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엄청나지. 역시 똑똑한 CEO는 다르네.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의 랜드마크 에이펙시티. 문의 031-376-7667 포스코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혜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용평리조트의 회원 혜택까지.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프리미엄.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문의 1661-9996. 용평리조트. 호주 워킹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1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하이카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 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UR부 48개월, UR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8시 35분 26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상황 알아볼까요?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세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일단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양평교까지 길게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외곽 쪽으로도 양평교에서 오금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우회길인 안양천로 외곽 쪽으로는 소통 상황이 좋은 편인데 반대편 도심 쪽으로는 오금교에서 이대 목동병원 쪽으로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홍제문터널 부근에서 주춤하고요. 성산대교 쪽으로는 정릉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이 밖에도 성산로는 성산2교에서 마포구청역까지 반대편으로는 이대후문까지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프리미어 12 일본하고 하죠. 그죠? 예, 준결승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한테 졌던 그때 선발로 나왔던 오타니 쇼헤이 선수. 예. 또 나오죠, 오늘?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오늘 오후 7시입니다. 일본 도쿄돔에서 야구 대표팀이 일본과 준결승전 치르고요. 말씀하신 대로 승부의 관건, 일본의 선발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 160km가 넘는 강속구에다가 140km 후반대에 포크볼이 주무기인 선수인데요. 네. 볼에 힘도 있고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음흠. 칠 테면 쳐봐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직구를 던지는 선수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이 1차전에서 우리 타자들이 6이닝 동안 삼진 10개 먹으면서 한 점도 뽑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네. 1차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선수들도 뭐 나름대로의 분석과 대처 방안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오타니 선수의 공략은 오늘 신문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알고도 실력이 모자르면 알고도 당합니다. 때문에 예. 실력 대 실력의 정면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예상은 했지만 좀 일본이 말해요. 예. 4강전에서도 텃세를 부리는 모양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말해요. 아주 그 경묘하게 말해요. 아, 기분이 더 나빠요. 이렇게 하면. 예, 예, 예 그렇죠. 그 이동 시간하고 이 훈련 시간은 전부 이 대회 조직위 쪽에서 다 이 일정을 짜거든요. 예. 근데 어제 우리 대표팀이 타이완에서 오전 7시 30분 비행기를 탔습니다. 예. 이 비행기 타려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고요. 아하. 그래가지고 11시 30분에 도쿄에 입성을 했는데 오후 3시 30분에 도쿄돔에서 훈련을 가진 겁니다. 아. 굉장히 피곤하죠. 예.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 오후 1시 30분 비행기였습니다. 충분히 잠 자고 일어나고 난 뒤에 이 비행기 타고서 도쿄에 오후 5시 30분에 도착했고요. 오후 8시부터 도쿄돔에서 훈련을 가졌거든요. 오후 8시라는 시간은 오늘 경기 시간 7시와 거의 엇비슷한 시간이죠. 예, 일본 측에 그렇죠? 상당히 유리한 일정입니다. 예. 도움이 참 좀 되는 이웃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이 너무 소박한 바람인지 큰 바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자, 축구 얘기 좀 해볼까요? 슈틀리케, 슈틀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이요. 내년부터 유럽 강팀들과 평가전을 치르겠다. 이런 계획을 밝혀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슈틀리케 예? 감독이 이 내년에 이 네덜란드나 이 덴마크, 스코틀랜드 같은 유럽의 강팀들하고 평가전 치르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혀서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예. 이 슈틀리케 감독이 아주 이 능수능란하게 언론을 다룰 줄 압니다. 어. 이 언론에 끌려가지 않고 예. 항상 먼저 화두를 던지면서 언론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그동안 이 올해 대표팀이 거뒀던 16승 또 이 무실점 경기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거둔 성과를 자랑했는데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축구인으로 40년 살아왔는데 당장 2연패만 해도 지금과 같은 좋은 평가는 180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분석해보면 슈틸리케 감독은 취임 첫해 지난 1년간 대표팀 안정을 통해서 자신의 팀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위해서 이길 수 있기를 해왔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고요. 올 한해 16승이라는 숫자의 허실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제가 시네마인 뉴스를 예고를 해드릴까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게 지금 3부에서 4부로 다시 넘어가나 이런 생각을 잠시 헷갈렸었는데요. 자, 언제나처럼 목요일날 우리가 생각해보는 바로 영화를 생각해보는 그런 순서죠.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영화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에드워드 스노든 하면은 이 폭로 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죠? 뭐 이 CIA라든지 이런 쪽에 NSA죠. 그죠? 네. 네, 국토 안전부 그렇죠. 하나요? 네, 미국이 9.1 테러 이후에 부시 정부 때 만들어진 그런 초법적 기구죠. 시티즌 4 바로 그 폭로를 한 에드워드 스노든 얘기라든 시티즌 4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네, 했나요? 네, 했습니다. 지금 국내 아주 소수의 스크린에서 개봉 중이고요.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 당시의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폭로 당시. 폭로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큐멘터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이고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에 폭로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가 이야기가 다 지난 다음에 그것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또는 정리하는 형식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데요. 이 작품은 2013년도에 이 감독이 찍은 거를 지금 그때 쫓아다니면서 겁니다. 찍은 그렇죠. 거를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현지성이 느껴지고요. 지나간 시절에 지나간 그 시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박감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그런 다큐멘터리고요. 에드워드 스노든이 당시에 NSA의 그런 감청, 사찰 이런 것들을 폭로할 당시에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그 일주일간에 에드워드 스노든을 도왔던 이 다큐멘터리 여성 감독과 그리고 사실은 폭로 과정에서 천병에 섰던 가디언지의 탐사 보도 전문 기자죠. 글렌 글린월드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객이 근데 들까요? 관객이 지금 많이 들 수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만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환경, 국제정치 문제라든가 국제관계 문제, 국제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분들에게는 이 시티즌4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시티즌4가 주려는 그 영화적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극단주의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력기구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 흔히 쓰는 그런 그 설법이 있어요. 뭐냐면 너 테러 당할래 아니면 좀 자유를 좀 제한 당할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수능 입시에서 문제 잘못 낸 거랑 똑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병치시킬 수 없는 건데 9.1 테러 이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테러에 대한 노이로제 이런 것들이 정치적 히스테리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북한에 침략을 당할래 자유를 제한 당할래 이런 측면들이 과다하게 그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에드워드 스노든 얘기를 다룬 시티즌4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테러에 직면했고 또 전 세계가 테러에 직면했을 때 모든 인간들을 사찰할 수 있다는 그런 국가적 그 초권력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권한을 준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놓은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 질서를 얼마나 해치고 있는가. 인권을
자칫 얼마나 유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어서 결국은 세상을 망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라든가 특정한 정파적인 어떤 이익이 아니고요. 극단주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파리 테러가 발생한 시점이라가지고 네. 이게 또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얘기가 먹힐지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파리 테러를 한 것과 이슬람권 문화하고는 투트랙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지식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특히 이제 영화 쪽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객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네. 007. 네. 이거 잘 됩니까 지금? 지금 007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140만 정도에서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습니다. 아, 그 지난주 대비 며칠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한 10% 이상씩 관객들이 빠지고 있는데 아마도 2시간 20분의 러닝타임 하고요. 예. 다소 이야기가 아니, 지루하다는 평가가 좀 있죠. 아니 007이 옛날 거는 잘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007 그 스카이폴 같은 경우는 스카이폴은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네. 아.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어스 브로스난 이후에 다니엘 크레이그가 역할을 맡았을 때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여전히 영화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니엘 크레이그는 굉장히 육질의 액션을 많이 선보였었거든요. 스턴트 연기가 굉장히 대단했었고요. 그 관객들에게 주는 그 비주얼적 쾌감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긴박한 어떤 그런 액션감을 같이 롤러코스터처럼 그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젊은 남성 관객들에게 네. 인기를 모았었죠. 그런데 샘 멘더스 감독이 이번에 그 스카이폴 이후에 스펙터라는 새로운 부제를 달고 있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는 조금 007의 여러 가지 내면적인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007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해서 그래서 조금 다소 스파이 영화가 너무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네? 것들이 아 이거 어려워지 네, 관객들에게 이게 좀 지루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 그 새로운 영화들이 계속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네. 새로운 영화 어떤 거예요? 한국 영화 이제 내부자들이 내부자들 네, 오늘 개봉이 됐고 어저께 일부가 개봉이 됐죠. 뭐 이병헌 씨 나오고 조승우 씨 나오고요, 백윤식 씨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태호 작가의 웹툰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막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내부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다.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인지하고 그 내부자들이 뭔데 누군데요 대체? 그 일단 정치깡패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야 정치깡패 오래간만에 듣는다. 네. 검사가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오래된 논설 주간이 있죠. 권언유착과 그 정치깡패를 동원한 조폭을 동원한 정치적 뒷거래 이런 것들이 그 단순하게 웹툰의 허구나 영화적 허구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의 현실을 그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의 그 영화적 비현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은 이 실제적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과 등치하고 있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영화가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정도로 그것을 베끼는가 그것을 그렇게 베끼고 있는가를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굉장히 많은 모사를 하고 있다. 아하. 영화가 현실을 이렇게 예. 관객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홍어 게임 이거 네.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네. 그러니까 마지막 편이 이제 네. 개봉이 되는 모양이죠? 이 3부작 그 시리즈인데요. 지금까지 앞에 세 편이 개봉됐습니다. 그러니까 3부작인데 지난 세 번째 그 개봉작은 3편의 일부였죠. 이 3부가 긴 겁니다. 그래서 3부의 두 번째 2편이 이번에 개봉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헝거게임은 안 보신 분들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상의 독재권력 얘기죠. 그렇죠. 뭐. 가상의 독재권력이고 혁명 얘기입니다. 예. 레볼루션의 얘기고요. 그것을 할리우드적 그런 그 SF 액션 영화의 어떤 그런 외피로 만들어낸 예. 얘기인데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가의 반란을 통해서 미국 젊은이들 또 세계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 사회적 좌절과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젊은 그 관객들이 이 영화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영화의 주연을 맡고 있는 제니퍼 로렌스의 인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들이 이런 영화를 그냥 오락 영화로 치부하지 마시고 젊은이들의 분노를 좀 이해하는 어떤 그런 바로미터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네. 이 재개봉했던 이터널 선샤인이요. 네. 이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걸 두고서 논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재개봉됐던 시기에 관객 수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 20만 정도의 관객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좋죠. 좋은 작품들이 다시 재개봉돼서 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도 재개봉되고 될 예정입니다만 네. 좋은 작품들이 다시 평가받고 재평가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좋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아트 영화나 비상업 영화가 굉장히 줄을 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트 영화관을 대표하는 아까 그 좀 전에 경제평론가 최현석 최현 씨가 네. 뭐 CJ그룹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CJ가 운영하는 아트하우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트 영화가 줄을 서고 있는데 예전에 아트 영화를 그 대대적으로 그 개봉을 한다는 것들은 다른 영화 새로운 영화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아하. 이런 식의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CJ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어쨌든 지금 공급이 과잉되고 있고 조금 균형 있게 모든 것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음악 어떤 거 듣고 계시죠? 헝거게임에 나오는 노래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Safe and Sound 골랐습니다. Safe and Sound.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Safe and Sound 헝어게임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인데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신율의 출발새 아침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흐리고 기온은 낮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